것도 없나 본데? 어? 하, 이거 봐. 얘는 아니지. 곧 날아가는 놈 버리면 요 밑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? 아, 그 속에 그렇게 그 안에 들어 있어. 없으면 이거 없잖아. 이거 까만데. 어? 어디? 어, 그런 게 있고 그거 씨 있잖아. 어디? 그 흘러가잖아 지금 씨가. 이 까만해? 어. 응? 쏟아봐 그거. 요 몇 개 있다. 휜 그게 씨라니까. 이게 요만큼이야. 얘도 있을게. 걔를 그렇게 일일이 뜯지 말고 그냥 그 꽃송이째 큰 데다 담아서 씨만 떨어지게 하면 안 될까? 어떻게 해야지? 채에다가 눕고서 흔들면 씨만 떨어질 거 아니야. 씨가 작으니까. 어, 먼지 같아. 봐봐, 이게 씨라고? 그러니까 꽃을 그냥 따. 꽃을 따? 응. 그냥 꽃에 따. 색깔별로. 그러면 그릇이 너무 작은데. 너 몇 송이만 따도 씨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? 씨 뭐 50알인가 들어있는 게 3,000원이래. 그니까 그거 한 송이에서 한 송이 반이 3,000원이야 씨로 따지면. 그만큼이다. 잡종은 그렇고 그 단일 품종은 5,000원씩 해. 이거는 노란 꽃 같은데? 어? 노란. 그치, 걔는 따로 모아놓고. 얘는 노란색이고. 여기는 씨가 생겼을까? 걔는 노란 쪽으로 모아두면 되지. 어, 아직도 그대로 이쁘다. 아, 소리! 어, 이뻐. 얘 아직도 이뻐. 얘는 있을 것 같다. 말라도 진짜 예쁘네. 이거는 하얀 곳이네. 씨가 없을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노란 꽃이 되게 예쁘네. 그 하얀 거 맞아? 안 따? 어? 그릇이 꽉 차고. 그냥 봉지에 담으면 안 될까? 담아도 되지. 봉지로 가지고. 어, 얘는 분홍색인데? 어, 노란색 입으면 충분할 것 같아. 키가 다 생겼어. 그 다음에, 봉지 여기 있었나? 없었지. 분홍색 따로 사야지. 봉지도 다시 가져올게. 금주령이야?
그렇게 해서는 이게 막 떨어지지 않을까? 막 잡아당기면 떨어지지 않을까? 꽃씨가? 신기해 준다. 신경 없는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채로 집에 고운 채 있잖아. 그걸로 걸르면 될 것 같아. 얘네 있겠지. 이런 애는 있을 것 같아. 야, 색깔별로 하자 그랬잖아. 여기 노란 거랑 분홍 거랑 채색만 따로. 노란 거는 노란 거끼리 해야지. 색이 보인다니까. 아. 꽃은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거 지금 다 분홍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. 약간 흰색이랑 섞으면 안 되고. 있겠냐고. 아니, 일단은 따봐. 그 분리하면서 보면 되지. 그걸 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냐고.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. 오래 살아보다 보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걱정한 거라고. 걱정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은데. 그건 맞아. 일어나지도 않은 걸 먼저 걱정한다고. 그게 인생 살면서 가장 후회됐던 거래잖아. 그러니까 그게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. 내 흰색이지. 그걸 다 따버리면 되지. 분홍은 다 딴 것 같아. 노란색이 되게 없었나 봐. 흰색 꽃은 별로 안 예쁜데. 근데 진짜 신기하다. 꽃은 안 와.